엄마 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코칭 이벤트 10번째 당첨자분, 네, 마지막 사연이죠. 네, 모두 축하드리고요. 네, 읽어드리고 답변을 드릴게요. 김이빈님이세요. 아기가 너무 울어서 단유를 못하고 있다는 사연이에요. 208일 2.79kg에 태어나서 현재 7.8kg예요. 모유양이 부족해서 쭉 혼합하다가 얼마 전에 아기가 깨물어 피를 보고 아이고 저런 원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했는데도 장난치려는지 계속 의도적으로 깨물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분유 수유하고 밤중에만 모유 수유 1,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잠이 오면 공갈로 안 되고 꼭 엄마 찌찌를 찾아요. 엄청 오는데 어떻게 해도 안 그치는데 물리면 금방 그치고 자요. 단유를 하고 싶어도 아기가 찾으니 못하겠어요. 아직 단유 시기가 아닌 걸까요? 아니면 물리지 않아도 재우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네. 그 엄마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실 때 선생님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는데 이 방법은 사실 핵심 키워드는 아기가 가지고 있어요. 네, 엄마들. 그래서 아기가 젖병을 안 보면 젖병을 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방법은 아기가 들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아기가 해줘야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지 육아는 엄마가 전적으로 100%를 탁 잡고 아기야 넌 따라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기가 해줘야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기가 해주지 않을 때는 아기한테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꾸준히 알려주고 반복적으로 알려줘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 설득을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고 울지 않고 편안하게 하는 방법, 네, 이런 것들을 자꾸 찾으시는데 단유와 같은 것은 울리지 않고 진행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제 이것이 아기가 통잠을 형성하는 50일부터 천천히 아기가 편안한 잠을 자도록 엄마들이 인도에 오신 분들은 울리지 않고 천천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통잠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밤중 수유를 안 하는 상황이 이제 왜냐하면 아기가 208일이기 때문에 우리 아기가 이 정도 되면은 이제 7개월 차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아기가 밤에 한 연달아 7, 8시간 정도 잘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안 먹는 게 먼저 학습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단유를 들어갈 수가 있고 아기에게 밤중 수유를 안 하니까 당연히 잠자기 직전에만 안 먹이는 것을 시작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기가 밤중에도 모유를 1, 2회를 먹고 있어요. 근데 열심히 먹는지 그냥 대강 빨고만 자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이걸 좀 추천하고 싶어요. 아기가 이유식을 하는 시간이니까 모유를 주지 마시고 물을 주세요. 네, 머리맡에 물을 두시고 엄마 찌찌를 찾을 때 밤중에 목마름이 찾아와서 찌찌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주세요. 젖병에 담아서 주시든 아니면 빨대컵으로 주시든 물을 먹이고 엄마가 단유를 하고 싶으시니까 단유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기도 엄마 젖을 좀 물어서 모유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 아기가 스스로 떼는 아기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끝까지 집요하게 엄마 가슴에 매달려 있는 아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심리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낮 동안에 아기와 눈 맞출 많이 하고 스킨십하고 사랑해주고 엄마는 이제 가슴하고 이제 안녕해야 돼 우리 아가야 이제 엄마 찌찌 못 줘 하면서 엄마는 널 정말 사랑해 찌찌를 주지 않아도 엄마는 널 너무 사랑해 하는 것을 표정과 목소리와 이런 걸로 충분히 알려주고 많이 안아주세요. 많이 안아주시면서 단유를 준비하시고 특히 젖을 못 끊고 많이 우는 아기들은 울려서 어쩔 수 없어요. 네, 제가 이제 사촌 신우들이 되게 많아요. 사촌 신우들이 해외에 있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제 단유를 진행할 때 꼭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고 모유 수유를 처음 시작할 때 꼭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내가 단유를 시도할 때 첫 번째 시도에서 끝까지 밀어붙여야 3, 4일 만에 끝난다. 근데 내가 애가 우니까 너무 힘들어서 뭐 애가 너무 딱해가지고 단유를 하려고 안 주고 한 3시간, 4시간 버티다가 아우 너무 울어 어떻게 없어 쓱 물리면 그 다음에 아기는 더 집착이 생겨서 그 다음 단유는 너무 힘들어진다고 한 번에 꼭 끝내고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언제 할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원더윅스 기간, 아기가 엄마를 더 찾고 징징거리는 기간에 딱 맞물려서 시작을 하면 아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우리 아기 요즘에 좀 편안하고 덜 징징거리고 좀 엄마한테 너무 이렇게 매달리지 않고 조금 애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시도하시는데, 첫 번째 단유를 시도하고 아기에게 젖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적어도 최소 3, 4일은 아기가 울어도 주지 않고 그 대신 엄마가 사랑해. 그리고 젖병으로 줄 때는 타인, 뭐 아빠나 할머니나 이렇게 주변 좀 활용할 수 있는 친인척들을 활용해서 주시고, 그리고 엄마는 3, 4일을 아기가 울어도 아 미안해 안 돼 지금은 줄 수 없어 하고 단호하게 하면서 아기는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 밤중 수유 끊는 문제는 아기가 울어도 주지 않고 버티고 하면은 첫 번째 날은 많이 울지 않고 잘 수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날은 정말 엄마로서 내가 진짜 이래야 되나 할 정도로 아기가 크게 울 수 있어요. 크게 울면 그래도 그걸 버티는 거예요. 수면 교육도 마찬가지죠. 가르쳐야 할 거는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 3일이 딱 되면 아기도 그때 알아요. 아, 내가 아무리 울어도 주지 않는 거고 이건 이제 내가 더 이상 요청해봤자 답이 없는 문제였구나. 이거 알게 돼요. 그럼 그때 정말 단유가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안 주고 뭐 어떻게 많은 시도를 해본 것 같아요. 많은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아기에게는 조금 더 집착과에 가까운 그런 반응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와 잘 의논하세요. 그리고 아빠가 집에 계시고 낮에도 도와주고 밤에도 도와줄 수 있는 금요일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금, 토, 일, 월요일 하고 하루 휴가 받으시면 더 좋고. 단유는 엄마 혼자 할 수 없어요. 단유는 가족들의 도움이 꼭 필요해. 단유는 가족들의 도움이 없이는 너무 힘들어. 엄마 혼자 이거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계시는 뭐 이번 지금 여름이니까 휴가 기간에 하시는 것도 좋고, 아빠와 함께 아빠가 화난 아기를 담당해주고 엄마에게 지금 젖물리면 안 돼. 엄마는 막, 나 갑자기 젖물릴 거야 하고 막 방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 뭐 아빠가 아니야. 그러지 마. 지금 되게 중요한 순간이면서 엄마를 계속 객관화 시켜주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아빠와, 네, 그런 가족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아기의 울음을 적어도 3일, 네, 길게는 한 5, 6일 정도를 좀 버텨내 주시면 아기가, 네, 단유를 받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단유를 진행하면서 함께 전량 줄이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띄워드렸어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얼음팩, 그 다음에 외출 시에 가슴에 붙이는 팩, 그리고 굿바이 밀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전량을 줄여가서 아기가 빨아도 별로 안 나오는 거를 1차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두 번째는, 네, 기간을 딱 결정해서 그 다음 또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그 대신 정말 핵심,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애기 엄마 너무너무 사랑해 이렇게 하시고 애기 앞에서 좀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울면 아기는 단유하면은 엄마가 미안한 마음에 애기는 막 우니까 막 같이 막 우시는 분들이 있어. 그렇게 하면 애기는 이 단유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 돼서 더 많이 울어요. 그러니까 울음이 좀 나더라 좀 참고, 에휴 별일 아니다. 너 그래도 맛있는 거 해서 먹을 수 있다. 엄마가 너 사랑하잖아 하면서 스킨십 많이 해주고 뽀뽀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동시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말로 설명하려니 너무 어렵네요. 말로 설명하려니. 저는 단유를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단유를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제 1차적으로 통잠 잘 만들고 개월에 맞는 통잠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젖물잠을 우선 안 만들고 새벽에 이유식 시작하고 나서 목마르면 무조건 물로 대체하고 이제 이런 행동들을 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되게 많은 말을 했는데 엄마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먼저 물부터 꼭 먹여보세요. 밤에 깼을 때는 모유를 주지 마세요. 젖물잠 생깁니다. 네, 엄마들 힘내세요. 네, 화이팅입니다. 네, 단유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 한 번에 그냥 쭉 정면 돌파가 해답이에요. 네, 힘내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